The job market remains strong, the economy continues to expand, and inflation appears to be moving toward the FOMC's 2% longer-run goal. As you already know, we decided today to raise the target rat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0.25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to 1.5 to 1.75%.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 오늘 김동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무난했던 대비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지켜봤던 연방준비제도 FOMC가 끝이 났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FOMC였기에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결과는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했던 대비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시장이 다 예상했듯이 금리는 0.25%포인트 올렸고 미국의 경기 전망도 소폭 올렸습니다만 올해와 내년의 물가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성장은 좋아진다고 하면서 물가는 제자리라면, 전망이 제자리라면 굳이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올려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은 채로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무리하게 통화정책의 이 궤를 바꿀 필요가 있냐 하는 이른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회의 결과를 굳이 예상보다 비둘기파다 아니다, 점도표를 봐라, 매파가 확실히 늘었잖냐, 뭐 이런 논쟁을 지금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신임 파월 의장의 스타일과 어법을 시장이 확인했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김동완의 시선 시간과 몇 차례 패널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롬 파월 신임 의장은 매우 신중하게 말을 할 것이라는 분석을 몇 차례 통해서 드린 바가 있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면서 투자은행의 변호사 출신이고 또 고위관료의 직무도 수행해본 이 제롬 파월은 가능한 한 말을 아낄 것이고 그의 화법은 역대 어느 연준 의장보다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만 어제 그의 데뷔전의 시청 소각은 그 예상을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자, 연준 의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4년 임기 중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제롬 파월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던 연준 이사는 임기가 무려 14년일 정도로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 있는 자리이고 기구입니다. 적어도 어제 전 세계는 그 어떤 이슈보다도 바로 제롬 파월의 그 입에 집중을 했겠죠. 이 상황에서 그는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시장의 쏠림을 경계하는 진중함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으로 됐습니다. 경기나 물가의 전망은 어차피 연준의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집계한 결과치로 나타나고 있는 걸 의장이 대독을 하는 겁니다. 또 그에 기반해서 FOMC 멤버들의 그 금리를 예상하는 점도표도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변하기 어려운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4년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사람의 신중한 스타일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하셔도 될 거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어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가 하락한 것도 사실 그런 시장의 안도감을 나타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관심을 연방준비제도 또 금리에서 트럼프 정보로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소폭 하락 마감한 것은 파월이 안정감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격화, 이것 때문이죠. 실제로 양국은 대만 문제로 해서 대만 인근의 항모를 급파하는 등 말뿐이 아닌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이 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되면 될수록
그는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고 또 대외적으로는 보호 무역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안한 트럼프, 역설적이지만 그로 인해 더 확장되는 미국 경기, 그리고 안정감 있는 연준 총재 제롬 파월. 적어도 트럼프가 낙마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이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는데 비교적 좋은 조합입니다. 무난한 대비전을 치른 제롬 파월에게 시장이 추가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